도와주십시오. 잠깐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사과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 상태가 어때요? 아주 뭐 그냥 행복한 상태죠? 네. 타코 치고 싶은데 네. 빨리 여러분들이 타코를 치는 사이에 저희 회사가 적자의 밑바닥을 때렸습니다. 아. 그러면 회사 재정을 위해서 저는 이번 달 월급 동결하겠습니다. 20년 동결. 오케이 오케이. 회사의 적자를 위해 이 한 번 바쳐. 밥 먹지 마세요. 밥값이 200이야. 와 맛있지. 하여튼 그럼 적자랑 무슨 상관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른 이유가 우리가 이제 광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광고주님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왜 인재를 못 따라주나? 인재 가서 언제 사과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라는 거죠. 오케이 다 가져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렛츠 고 브링 잇 온 빛. 아 비트다. 그거 하려고 광고주들이 이런 거 싫어합니다. 아, 네. 광고주들 싫어해요. 인명만 주제 진짜 친 광고주 광고주 이렇게 말 버벅거리는 거 싫어합니다. 친 광고주파. 오늘부터 저는 친 광고형 유튜버가 오늘 이후로 네. 광고 좀 연락 주십시오. 메일 이쪽으로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렛츠 고 브링 잇 온. 그리하여 준비한 것은 첫 번째 미네랄 워터 100% 이거 그거지. 아 친구야 코코넛. 아 코코넛 워터 100%구나. 아 광고주가 제일 싫어. 바로 말하라고요. 코코넛 이거 얼마 마신대 이 자식이. 사람들이 좀 편견이 안 좋은 편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요. 존맛탱이 아시죠? 비디오 같은 데서 보면 코코넛 빵이야. 부장님 저희는 뭐 하면 됩니까? 개맛있어 보인 거 알죠? 네.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압니다. 아이 누가 광고에서 이렇게 까요? 아 광고할 줄 모르네. 저 보여드릴게요. 문 들어갇힌 지 15일째 우리 바짝바짝 마르고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다. 어? 이게 뭐지? 코코넛인가? 코코넛이 보인다고? 에이! 어! 코코넛 워터 100%? 친환경 소재로 만든 용기에다가 100% 코코넛 원료로 만든 물을 써서 정말 맛있잖아? 아 진짜 뭐라고 거짓말도 해. 무슨 광고야 친환경 술 맛있잖아? 장난 아니야? 광고는 진심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 광고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컨셉이 네. 이거예요. 그냥 빛이에요. 빛이 왕짝 없네 이거. 언니 안녕. 언니 한잔 할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주세요 언니. 이 맛은 흡사 걸레밥물이랑 아 잠시만요. 아 걸레밥물이라뇨. 걸레밥물이라고 누가 사 먹어요. 맛 없는 걸 어떻게 맛있다고 합니까? 이런 광고 안 하겠습니다. 저 이거 걸레밥물이랑 똑같아요. 안 하겠습니다. 와 단감을 맞춰주세요. 시청자들도 알아. 우리가 연기로 하는 건지 이제 진심으로 하는 건지는 시청자들이 알기 때문에. 아 얘네들 거짓말 치는구나. 그래 큰일 납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광고주님 돈을 얼마나 주든 거짓된 광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재현씨 집중해주시고요. 네. 두 번째 광고 전 국민이 좋아하는 라면입니다. 아 방추. 아, 아, 농심에 뭐라고 하셨죠? 증거 자료 하나, 둘, 큐. 라면도 아무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농심에 실수하는 작품이야. 진짜 불편하네. 농심에 실수하는 작품이야. 안성탄면 사건 요걸 제가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러나 제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겠습니다. 라면계에서 안성탄면은 와 영원히 후라이인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아, 뭔 소리예요? 안성탄면 농심에 실수라면서요? 야 이 새끼야! 저를 믿어주십시오. 농심을 이해 이상 먹을게요. 농! 농간에 노란한 거다 집! 농! 농장에서 너무 배고파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신! 신 맞다! 안성탄면! 어. 안성탄면!
없어요, 스팸. 어, 뭐야? 진짜로? 진짜 신기해요. 자, 자, 스톱, 스톱. 뭐 하세요?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이대로 광고했으면 진짜 못 먹을 뻔했습니다. 오, 잘 간다잉? 앞접시 하나 먹다. 실수하네. 앞접시 괜찮아, 이거. 여기 있어가지고. 아, 연속 따면 사면 주고 그래. 라면 광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 라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 아, 뜨거워 죽겠다. 개 상했다. 이거 버리고 그대로 가져왔어. 이대로 광고했으면 진짜 못 먹을 뻔했습니다. 자, 라면 광고는 기본적으로. 네. 뚜껑에다 먹어야죠. 누가 앞접시에다 먹어요. 그치. 연기가 그래. 모락모락 나야 돼, 이렇게. 그리고 꼭 알지? 먹는 거 알지? 보여드릴게요. 여보, 이거 어디 거야? 아,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이거는 TV 광고 스타일이고 유튜브에서는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광고를 한단 말이야, 그죠? 일단 유튜브 광고에서는 이렇게 일단 라면 현 여기쯤 있어야 돼. 그리고 얼굴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라면을 먹어보았네요.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걸 시끄럽게 방송을 하는 거야, 자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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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아, 나 여기 집주인인데. 네. 아, 이건 아니지? 아, 너무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썸네일 라면 ASMR 찍다가 집주인이랑 싸운 스타일. 와, 근데 왜 이렇게 맛있냐? 맛있는데 왜 농심의 실수라고? 제가 사실 그때 농심의 실수라고 한 거는 주먹 찍먹 논란이 있잖아요. 예. 주먹 먹는 사람 보고 찍먹인 사람들이 이제 아 주먹 아 이거 실수지 이런 개그 코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심의 이제 실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조금 경솔했던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한테 심심한 사과를 했습니다. 아, 심심한 사과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짭짤한 사과를 심심하다는 거예요? 맛이 심심하다는 얘기예요? 짭짤한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씨는 사실 안성 선배님 싫어하지 않아요? 네, 싫어하는지 않아요. 재밌게 하려고 컨셉을 좀 잡은 건데 그걸로 이제 좀 불쾌함을 느끼시는 농심 광고주 형님들 그리고 안성 카면 애면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짭짤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방금 안성탕면 광고하는 거 보셨죠? 네. 매직한 하면 우리는 뭐 광고주 완전 친화적인 컨텐츠니까 이제는 약간 먹으면은 이렇게 살이 빠진다 왜 이런 광고들 있잖아요? 아, 예. 여기 이렇게 사탕 캔디가 있습니다. 예. 변화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후기 왜 약간 브이로그식으로 해석해 주세요. 아, 나 살 너무 많이 쪘어. 아, 진짜 나 몸무게 몇 킬로냐? 이거 실화잉? 81.45kg? 헐. 아, 야, 나 그래갖고 요즘 먹잖아 이거. 뭔데? 이거 살 빠진 야? 응. 진짜? 응. 에이, 그거 먹으면 살 빠져? 몸무게 한번 재봐. 살 빠진 것 같아, 벌써. 26.45kg? 먹자마자 60kg가 빠진다고? 삐삐, 삐삐, 혈방구 근절 캠페인. 다이어트, 식품, 약품. 정렬 가이드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이 기망하는 후기는 안 돼, 안 돼. 삐삐, 안 돼요. 삐삐. 시작처 공익광고 캠페인 광교 정지원이었습니다. 또로롱똥 공익광고 협의. 아, 이러면 광고 안 들어오잖아요. 또 네? 장난쳐요? 광고 기깔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 무릎 꿇겠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머리도 받겠어. 도와주십시오. 뒷짐 도시겠어. 도와주십시오. 왼쪽 다리도 들겠어. 왼쪽. 아, 도와주십시오. 아, 근데 너무.